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을 돌려보시면 키테 하카타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여기를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가는 이유는요, 이곳 키테 10층에 한국 요리 전문점 비빔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를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찾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0층까지 가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쭉 직진만 하면요, 오늘의 목적지인 비빔이라는 곳이 바로 눈앞에 나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비빔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은 특별히 런치 세트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내부 모습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비빔 내부의 실내 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화려하다는 게 뭔가 삐까뻔쩍 한다거나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바라보시면 하카타 버스터미널과 하카타역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그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곳 비빔을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잠깐은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까요, 메뉴 주문해 볼게요. 지금 메뉴를 주문을 했고요. 저는 돼지김치 순두부 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밥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시가마 고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솥밥이에요. 그 돌솥밥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는 공깃밥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돌솥밥은 무한 리필은 안 되고요, 일반 공깃밥은 계속 무한으로 리필이 가능합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 외에도 어떠한 메뉴들이 있는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혹시 몰라서 한글로도 조금씩 달아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이곳의 런치 세트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네 가지 찬인데요. 이게 무한으로 리필이 가능한 건 런치 세트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뎅볶음이 있는데요. 이 메뉴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어느 때는 오뎅볶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부침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치 세트의 경우에만 일반 공깃밥에 무한 리필이 가능하고요. 저녁에 드실 때는 무한 리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요금을 내셔야 돼요. 이제 제가 주문한 메뉴가 모두 다 나와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본까지 여행 오셨을 때 이곳에서까지 한식을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만약 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일본에 오셨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신다는 생각으로 입에 맞지 않으셔도 일본 음식을 드셔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이 꼭 드시고 싶으신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적당한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곳이 추천할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식당을 소개해 드릴 때 일단 맛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굉장히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들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여행까지 오셨을 때 사실 여행자의 입장에서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까지 찾아가는 그 수고스러움, 그 번거로움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무리 괜찮은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줄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줄을 많이 서거나 그런 곳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런치 세트 같은 경우는 가격도 나중에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꽤나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우리나라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러한 한식당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맛집들과
그 정도의 맛을 보이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저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이곳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후쿠오카에 오셨을 때 한식이 꼭 드시고 싶을 때 아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런치 세트의 경우는 가성비도 꽤나 좋아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한식당인 한국요리 전문점 비빔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